메리랜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오늘 급히 양건은 상정됐지만 어쨌든 모든 시민들이 바라고 국민들이 원하는 깨끗한 체육이 어부진 나기 위해서 예사분들께서 관리단체의 지정을 해주셔서 그래서 관리단체 지정에 따라서 양체육회가 빠른 시간 내에 선수들과 함께 내지는 국민들이 바라는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빠른 시간 내에 국회를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단체로 지정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관리단체 지정은 해당 경기단체에 어떤 분들도 권리와 의무를 다시 원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체육회가 대의원청, 부당단체의 대의원청뿐만 아니라 이사회, 사무국 집회까지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또 펩슨 훈련이라든가 일반 동호회들의 모임까지 다 관장하면서 명실공히 양체육회가 직접 수영과 야구를 관장하라 이런 논의를 들어가고 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전문성이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디에 관련되지 않거나 이런 분들을 모셔서 전문성을 도움을 받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길로 가서 때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는가 그런 거를 모색해서 애들에게는 빠른 시일 내에 또 수영과 야구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정상 회복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이 존경과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두 단체가 모두 지금 중단이 된 상태잖아요. 네. 그 부분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일단은 야구는 뭐든 행정보조비 이런 게 지원된 게 아니고 중단된 게 아니고 일정 대회를 중단된 부분이 지원 중단된 거고 수영은 행정보조비가 지원된 거고 국가대표 수선도 훈련비라든가 일반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를 시켜서 해당 단체에 대던 지원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그 보조금이 다시 지급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 당장 지급하는 것은 관리단체로서의 약간 관리단체로서는 징벌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상화가 될 때 가동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올림픽 앞두고 학부모들이나 선수들이 조금 이런 경기력 부분에 있어서 이런 뭐 사기나 이런 부분에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좀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국가대표 지도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이 부분에서 깨끗한 분들을 모셔서 정상적으로 또 더 훈련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더 훈련이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야구는 올림픽 종목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지만 수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영에서 지원하는 5 이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더 많은 지원이 되고 또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지금 많은 여러 선수들이 지장을 갖고 있는 걸 알았는데 그 지장이 없이 충분히 훈련에 매진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